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할 컨텐츠는 메이플을 안 접으신 분들 어찌저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메이플을 키면은 뭘 하고 있는지 1캐만 하고 끈다 하면은 1캐만 하고 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볼 거고 자기가 이제 꿈꾸는 메이플 저는 메이플 요즘은 솔직히 1캐만 하고 꺼요. 그래도 세레는 하자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세홍이 형도 솔직히 세레만 아니었으면 참 다 갖다 팔았대요 진짜로. 아 안녕하세요. 크로아에서 270일 윈드 키우고 있는 체임이라고 하고요. 플레이 타임은 대충 어느 정도 되고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제외가 아마 이재획인가 정도만 하고 그 이외에는 그냥 보스하고 12시에 딱 맞춰서 지인들이랑 1큐하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바뀌면 정말 좋겠다 약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기존 밸런싱들 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숫자 놀이만 계속 했잖아요. 이제는 사실 돈이 안 되는 패치들도 해야 하지 않나. 오래된 직업들의 스킬 구조들을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맵들 있잖아요. 디멘션 네. 게이트라던가 이볼빙이라던가 경험치를 많이 주게끔 패치해주면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거든요. 메이플에 버려진 컨텐츠들이 본인들도 모르는 컨텐츠들이 정말 많은데 이제 이런 거를 해주면 유니온 키울 때 사냥이 너무 힘드니까 하루 한 번씩 뭐 이볼빙이라던가 이런 거 통해서 유니온 천천히 올린다거나 본인들 돈만을 위한 패치가 아니고 유저 친화적인 패치들이 더 많이 나오면 아직까지도 메이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네 스카니아 서버에서 243레벨 은어를 키우고 있고요. 요즘에 계속 220작만 하면서 카루토리 캐릭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메이플 자체는 재밌는데 조금 네네. 운영자분들이 유저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러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이제 디코 하면서 그 파티 이제 쪽나면은 나는 메이플 하러 가야지 하면서 한 번씩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저한테 아직도 그걸 붙들고 있는 빙신이라고 안녕하세요. 오로라에서 235까지 키운 비숍 은어라고 합니다. 요즘은 네네. 보스, 1일 보스 잡고 할 거 없을 때 가끔 유니온 캐 키우거나 잠수만 타고 있어요. 요즘은 계속. 메이플이 이렇게 되면 진짜 갓게임이 될 것 같다. 메이플이 살아날 것 같다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스 캐릭마다 길두를 해야 되잖아요. 본캐를 했으면 부캐는 좀 길두를 안 하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발레온이라든지 핑크빈 길두리 제일 귀찮고 아카이럼도 해야 돼서 귀찮아가지고 이거는 좋은 것 같긴 한 게 이게 아케인 리버 지역도 진짜 개토나 거든 진짜 이게 선택지를 줬으면 좋겠어. 예스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크로아에서 244 메르세데스를 키우고 있는 트와이스 사나몽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갓겜은 아마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메이플이 현실적이지 않아도 약간 행복회로는 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만의 작은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나만의 작은 메이플 스토리.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해주셔서 진짜 얘기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크로아에서 썬콜 육성하고 있는 255 레브라고 합니다. 원래는 네네. 메이플 타임이 거의 10시간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1재획에서 2재획 정도는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2차 보상 뜨고 지금은 이제 페페 퀘스트만 하고 주간 보스 돌던 것도 귀찮아서도 있고 들어오기 싫어서 경험 축복 받은 것도 지금 다 땅바닥에 버렸거든요. 제가 이제 막 지닐라 트라이하고 있는 시점이라서 그때만 좀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갓겜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있나요? 테스트 서버에서 패치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저는 몰아서 했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이 패치를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거를 읽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공지사항 같은 거를 써서 패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는 민심이 조금이라도 그렇게는 돌아올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우리가 이걸 토론 게시판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얘네들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운영진들이 운영진한테 화가 난 것도 있는데 저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유저들끼리 너무 지금 싸울 때가 아닌데 흘러가는 걸 보고 여론이 저는 거기서 너무 많이 정이 떨어졌어요. 유저들한테 진짜 개인 사적인 걸로 이제 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해달라고 인벤에 이제 박제를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 그것 때문에 1차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거든. 커플들끼리 싸우고 갑자기 여기에서 누가 뭐 했네 누가 뭐 했네 사적인 걸로 들고 와가지고 박제하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솔직히 안 좋았었는데 참
정보만 보는 게 좋아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야 얘들아? 벌써 8시 40분이에요. 오늘 방송을 이제 3시간 반 정도 했네. 떴어요 지금. 지금 내가 아까 엄마 전화 못 받았어 방송 중이어서. 근데 내 동생이 카톡 왔어. 형 엄마가 형 싸가지 방아찌래라고 카톡했어요. 방송 끄고 엄마한테 전화하러 가야 돼. 다들 안녕히 계세요. 자들 빠이빠이 고생했습니다. 수고수고.